역시 운동하는 거 보는 거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도 우리 하는 거 보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세요. 아니 나 아니 나오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니까 나오시는 분들 섭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도 있고, 근데 부담보다는 좀 기쁘다? 네, 그런 감정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아, 운동 관련된 콘텐츠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표지 모델 하고 뭐 이제 그런 건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동 이러는 건 처음이에요. 운동 강도는 그냥 매일매일. 아, 매일이요? 네, 매일 해요.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에 7번 이상 가요. 더 갈 때도 있어요. 스케줄이 없으면은 뭐 2번도 7회 이상이에요. 뭐 아이돌분들이 진짜 와서 그냥 체력을 테스트한다 뭐 그런 취지도 좋지만 그냥 저희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있잖아요. 그냥 되게 설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좀 편하게 왔다 가셨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고 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언해드리고 주 7일 네, 주 7일 네. 더 이상의 승부는 없다. 최고의 승부, 최고의 라이벌. 아이돌 출발 드림 팀! 아, 일단 외쳤는데 어색해 죽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촬영이라 많이 떨리는데 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오늘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 긴장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든든한 지원군들이 와 있습니다. 빨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 준 그리고 원우 씨. 와. 야.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와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저희 세븐틴 친구들 이제 컴백하잖아요. 네. 컴백해서 아주 바쁘겠어요. 아 너무 바빠요. 솔직히 오늘 우리 동우 형이 한다고 해서 아, 나왔습니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저도 사실 듣자마자 이제 동우 형 하기 돼서 같이 온 거예요. 네. 어, 아, 너 아침에 스케줄 없었잖아. 무슨 소리야. 두 분은 네. 제 헬스장 친구예요. 네. 같은 헬스장 다니거든요. 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두 분의 평소 운동 루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스케줄이 바쁘지 않으면 일주일 다 헬스장에 가는 편이고 네. 가슴, 등, 어깨, 팔 이렇게 나눠서 하체 네, 같이 네. 나눠서 5분 할로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준 씨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원우랑 비슷하는데 활동 이제 시작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4번? 5번? 4번? 어, 4, 5번. 아 그리고 준 씨는 운동 루틴이 굉장히 빨라요. 형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가 너무 짧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40분 넘지 않아요 항상? 40분은 넘게 해야지. 40분 갔는데 넘어요, 네. 그리고 세븐틴의 일단 준 씨 빡센 안무로 유명한 세븐틴 중에서도 퍼포먼스 팀에 있잖아요. 무술을 또 했잖아요. 아, 근데 그거도 조금 달라요. 형 알 거예요. 이제 헬스 하는 거랑 약간 이런 거 좀 다른 거도. 아 그죠. 네. 제가 헬스 하는 이유는 미용이죠. 저... 아 그쵸. 미용이죠. 맞습니다. 미용이죠. 네. 자 림보 활동할 때 남다른 자기 관리로 체지방이 6%였대요. 보디빌더 선수 정도의 맞아요. 그때 좀 과하게 이제 어깨랑 가슴 이제 복근랑 허벅지 여기 다 혈관 보이는 거. 혈관이 다 보였어요? 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힘 안 줘도 다 올라와요. 아 진짜 체지방이 네. 너무 없어서. 네. 아. 자 그리고 원우 씨. 네. 맞아요. 원우 씨도 제가 본 지 이제 한 11년 됐습니다. 그렇죠. 11년 됐죠. 악발이라고 하죠. 그게 아주 엄청난 친구고요. 그리고 아. 연습생 때 체력 테스트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데뷔 초에는 아주 마른 네. 체형이었는데 맞아요. 운동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아주 원어미 몸매가 됐습니다. 이 부위는 내가 제일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자신 있다 하면 어깨? 어깨. 네. 아 맞아요. 원우가 직각이 네. 직각이고 부모님께서도 잘 물려받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어져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몸은 세븐틴의 원우 어깨가 넓고 허리 얇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쁘거든요. 퍼포먼스 네. 중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호시 씨를 뛰어넘는 안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움 닿게 없이
그렇죠. 제가 네. 혹시랑 키가 비슷해요. 아, 네. 뛰어볼래요?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가지가. 어, 잠시만. 아, 근데 가지가. 멍 좀 풀고 해. 어, 너 그렇게 열심히 해준다고? 아,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바지가 조금 여기가 가운데가 이래서. 이제 활동하려다 보면 식단 중요하잖아요. 네. 항상 좀 관리되어 있는 네. 몸매를 보여줘야 되니까. 식단 뭐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아, 저는 딱히 하는 게 없는데 준이는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 아니어서 부러워요. 근데 이제 스케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못 먹는 상황들이 많아서 살이 좀 자연적으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아. 저는 당지 좀 낮추는 스타일. 한의원 에서 약간 챗 받고 나서 이제 그것까지 얘기할까요? 네, 그, 아, 아, 그것까지 얘기할까요? 그것까지 얘기해? 네, 네. 청백 하기 전에 네. 하루에 그 먹는 양이 6 넣으면 안 돼요. 당지 6 넣으면 안 돼요. 6g? 아, 6g 아니고 그 6이 있어요. 6? 한의원이 정해준 수치? 어, 아, 수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에, 약간 어찌됐든 등심소고기 200g이었으면 0.5였을 거예요. 아, 등심소고기 200g에 당질이 0.5g 되니까 네. 근데 옥수수 하나면 아마 18이었을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중요해요. 사실 먹는 양도 중요한데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또 이제 영양 성분이 다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촬영인지 듣고 왔어요? 대본 은근슬쩍 조금 보고 나서. 아, 대본을 은근슬쩍 봤어요? 예, 아, 예. 네, 네, 이제 형 믿고 따라할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뭘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오, 주문해서. 현금이네요. 와. 100만 원이에요. 오, 100만 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두 분이 대결을 하실 건데 이긴 와. 분이 소속사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지갑으로? 바로, 가요? 그냥 여기 주머니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려. 바로 가요? 네, 바로 가요. 승부욕이 조금 생기네요. 조금 욕심 생기네요. 그렇죠? 조금 욕심이 생기죠. 조금 승부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어떤 대결이냐 하면 남자의 자존심을 건 체력 대결입니다. 체력. 국가가 공인한 기준인 국민 체력 100을 통해 체력을 테스트할 건데요. 국민 체력 100은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인의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에서 체력을 테스트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총 6종목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학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교차 윗몸 일으키기, 10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이렇게 6종목을 할 거예요. 6종목만 들어도 지금 약간 퇴근하고 싶어요. 만약 6종목 모두 1등급이 나오면 대한민국 체력 상위 10%라고 합니다. 아, 어, 힘들었어요. 그치, 아, 이렇게 하면 힘들지. 소감이 힘들었어요 밖에 나올 게 없긴 한데 이건 사실 소감을 네. 미안해서 좀 못 물어보겠어요. 악력 재봤어요? 악력을 안 재봤던 것 같아요. 안 재봤어요. 그죠? 저보다는 준이가 셀 것 같아요, 악력은. 아, 진짜? 악수 한번 해볼까요? 어, 악수 한번 해보시죠. 야, 조금 과하다. 누가 이겼어, 그래서? 아, 그러니까 솔직히 준이가 조금 더 셀 것 같아. 자, 저희가 이제 수치를 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무게 대비 62.4% 이상이 나오면 1등급이라고 합니다. 62.4. 네. 참고로 드림팀 신기록이 53.6이에요. 53.6이요? 누가 53.6? 와! 53.6kg! 준이 좀 궁금하긴 하다. 자, 차렷! 파이팅!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어요? 자, 5초 잴게요. 시작! 1, 2, 3, 4, 많이 나왔네? 4, 5, 끝! 미끄러워. 미끄러워요? 여기서 봐봐요. 36.4kg 나왔습니다. 야, 그것도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왼손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닦고 해야 되네요. 어, 손 닦고. 나 진짜 힘 약한데. 시작! 2, 3, 4, 5. 오! 왼손이 더 센가요? 37.5. 오, 왼손이 더 세네. 저희가 6종목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기록이 있으시면 딱 한 종목만 제도 좀.
아... 어? 저 오른쪽 다시 할게요. 어, 이거 바로 쓴다고? 아니, 바로 쓴다고? 여섯, 여섯 종목에 한 네. 이거 약간 좀 자존심이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존심이다. 아, 이거 조금 자존심이네. 준비! 시! 둘! 셋! 넷! 다섯! 똑같습니다! 아, 자, 잠깐만요. 편지. 아, 네,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원우 씨. 네. 저 왼손부터 해볼게요. 왼손부터? 이렇게 잡는 거죠? 네, 괜찮나요? 어, 이게 살짝 원래 그립이 좀 미끄럽네요. 다들 핑계가 많네. 아, 아 이게 실제로 미끄러워서. 차렷하시고. 네? 자, 준비.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 네, 네. 항상 악수할 때마다 손이 아프거든요. 악수를 할 때 아, 악력이 약한. 네, 악력이 약한 것 같아요. 자, 준비. 시. 둘. 셋. 넷. 다섯. 오. 39.9 야, 거짓말 하네. 아니, 진짜 약해요. 세네. 아, 진짜 약해요. 에이. 너보다 센 거. 아까 원우랑 악수할 때 조금 부러뜨렸어요. 아, 원우가? 아, 저요. 네, 왼손 39.9였고. 자, 차렷하시고. 네? 준비. 둘, 셋, 넷, 와, 조금 더. 다섯, 끝. 오, 힘 좋다. 오, 와. 90% 나온 거 같은데? 41.2. 1등급인 거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나 너무 약한데. 일단 제가 항상 악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네. 준이보다 높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한데 좀 더 약하다? 네. 아니면은 내가 생각보다 셌다? 아, 내가 생각보다 센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같고 오늘 말 듣고 무대 위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는 아이돌한테는 필수 덕목이죠. 야.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유연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안무하기 직전에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곡소리가 점점 나나요? 내가 너무 뻣뻣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아마 연세인데 우리 현대무용 배웠을 때 아마 네. 저랑 원우 아마 멤버 중에서 좀 유연한 편? 그때 연습생 때는 거의 오징어였죠. 오징어였죠. 그 정도로 유연했는데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일단 두 분 나이 기준으로 14.9cm 한 여기거든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4점 참고로 이거 드림팀 기록이 33cm 33? 와! 오케이! 우와! 역시 단위 풀면 풀수록 더 많이 내려가요. 아 그래요? 오. 네 그리고 몸에 열이 조금 나면 너무 아픈데 벌써 시작?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 근데 원래 유연했잖아. 다리 원래 잘 찢었는데. 허리 펴시고 네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 바로! 자, 좀 더! 하나! 둘! 셋! 우와! 야, 못한다고? 야, 어디가? 어디가? 온몸이 너무 아파! 오늘 환자가 돼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면 좀 아파. 17.3 봤지, 준아? 네. 그쵸, 뭐. 제가 뭐 현대유형 한 사람 아닙니다, 네. 준이는 원래 근데 진짜 유연했어. 아, 원래 진짜 유연했어서. 자, 해볼게요. 이렇게 맞죠? 네! 시작! 우와! 오. 하나! 둘! 셋! 우와! 둘? 19.5 아 이거 하면은 자꾸 끙끙 알아. 와. 아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정상인가? 나 왜 여기 배가 아프지? 여기가 왜 아파? 아니 너무 폈나?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 뭐 아팠어요. 진짜 솔직했다. 내가 아팠어요. 나도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 이번 대결 종목은 네.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이야. 제자리 멀리뛰기는 체력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이 실력을 보면 아 대충 저 사람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우 진짜 기대해야 돼요. 세븐틴에서 최강이야. 점프의 신이잖아.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세븐틴 점프하면 전원우. 참고로 최고 기록이 281cm래요. 어우 까마득하네요. 네. 우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날아가는 거야 여기서? 지금 비행기 표 비행기 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 같아. 아 이거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네.
착지했을 때 뒤꿈치 네. 기준이고요. 검은색 바깥으로 나가면은 탈락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착지하고 뒤로 가면 여기예요. 알겠죠? 셋! 오! 진짜 애기가 223cm 이상 뛰면 1등급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죠? 왜 무대보다 긴장되네요? 1차 시도. 오! 오! 232! 너 한번 해볼래? 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동물학회 잘 못해서. 아, 원우 씨 1차 시도. 어 뭐야 바로 와어 어, 뭐야 바로 와 봐봐 아쉽다 어. 259 야 몰다 자 원우 씨 2차 시도 아 제가 이 도움 닫기를 할 줄 몰라서 아 그리고 시선을 약간 위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멀리 뛰어야 돼요 아 그쪽으로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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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261! 1! 야, 역시 100만원 힘이 있네요. 아, 100만원이 힘이 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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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자, 준비되시면 뛰면 됩니다. 오! 아니야, 아까 거 할게요. 아, 228? 228? 이번 종목은 근지구력을 겨루는 교차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아, 팔을 교차시켜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됩니다. 1분에 51개 이상 하면 1등급이에요. 거의 1초에 하나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으세요. 이거 힘들어요. 2분에 83개 하신 분이 카즈한. 맞아요. 그리고 2분에 83개요? 맞아요. 2분에 80개를 넘게 하셨어요. 해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거 없었어요. 아, 네. 지금 하면 되겠다. 20개 하면 힘들어 갈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 하나, 둘, 셋. 오, 평온해, 평온해. 둘. 어, 뭐야, 벌써? 벌써? 와. 더 해야 돼!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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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좀 더! 몇 개인가요? 오. 파울이 9개? 파울? 나 했거든? 나는 57개 했는데 0개 카운트야. 아 진짜? 다 파울이야. 아 이게 이건 왜 어깨 후면이 아프지? 기준 뭐예요? 아 등이 완전 닿아야 되구나 밑에. 어. 와 35개 때부터 진짜로 온몸이 아파요. 아 진짜? 뭐 어깨 후면이 아파. 어깨 후면이 왜 아프지? 너 등 하고 왔어? 아니 나 오늘 운동 못했는데. 여기서 다 하고 가는 거. 여기서 다 하고 가는 것. 자 좋습니다. 준 씨 준비됐어요? 저희가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원우가 이기고 있어요. 여기서 역전하시면 돼요. 혹시 그 100만원 여기서 아, 카메라 가려나? 어 안 가리네요. 아 안 가려요. 안 가려? 카메라 안 가려? 안 가려요.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어 딱 좋아요. 진짜 이러고 한다고? 네. 자 준비 시. 이 닫아야 하고. 좀 더 올라가야 돼. 오 예뻐 네. 빨라. 다섯 이 정도 속도면 20개 때 지칠 것 같은데 와 일곱 여덟 백만 야 이거는 머리는 안 닿아도 돼 머리는 안 닿아도 돼 머리는 안 닿아도 돼 준아 머리는 안 닿아도 돼 준아 머리는 안 닿아도 돼 준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뭐야 지금 원우가 이기고 있어요 여기서 역전하시면 돼요 거의 다 했어. 이 정도.
정도면 50개! 와. 야 준아 너 진짜 와 대단하다. 와 역시 어 다르네요. 이게 모습을 보면 어, 다르네요. 야, 너 한 번 더 할래? 아니 아니 다른데? 아 힘들었어요. 그치 아, 이렇게 하면 힘들지. 이건 사실 소감을 미안해서 좀 못 물어보겠어요. 야 50개면 진짜 대단한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파울 없이? 이번 종목은 민첩성을 테스트를 하는 네? 10m 왕복 달리기입니다. 방법은 빨간 선에서 출발하고요. 네? 저 부저를 누르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누르고 다시 뛰어가서 한 번 더 누르고 전력 질주해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됩니다. 아~ 몇 번 반? 한 번? 두 번? 세 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우리 백호 형이 민첩하잖아요. 10초 3이요? 10초 3? 3! 와 이거 10초 3? 어 빠르다! 아. 와. 아. 와 야 너무 빠른데? 안 되네요? 10초가 안 되네. 와 너무 빠른데? 누구부터 할 거예요? 누구부터 할래요? 아 이거 내가 할까? 어 먼저 해요. 아 이거 보는 거 재밌네요. 어 보는 게? 네 보는 거 재밌어. 저기서 너무 과욕을 부리면 부저 넘어갑니다. 아 부저 넘어가고 그리고 부저가 안 눌리면 파울이에요.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재셔야 돼요. 기록 측정이 안 되는구나. 8초요? 누구요? 한체대. 네 체육대회. 한국체육대회. 아 한국체육대. 그거는 반반대. 그리고 하다가 넘어지면 네? 그것도 네, 처음부터 이거 다시 멋지다. 하셔야 돼요. 아... 무거워서 네. 그러니까 안 다치고 빠르게. 알겠습니다. 오, 아 형 따라한 거야. 어, 또 좋은 건 잘 보고 배우네. 자, 안 다치고 부저를 정확히 누르셔야 됩니다. 네. 준비! 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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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질주! 엄청 빠른데? 너 기준 몇 초예요? 10.3 아니야 이거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연습을 하고 측정을 하니까. 그지 그지. 그만할게요 일단. 이게 원래 이렇게 힘든 프로그램인가요? 자 원우 씨 준비됐나요? 네. 가겠습니다. 준비! 시! 어? 어? 반칙! 과욕이야. 자 다시 할게요. 준비! 시! 좋아! 빨리. 좋아! 죽어주네.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아! 빠른 것 같은데? 10초 67! 아! 오, 그래도 빠르다. 어, 근데 이게. 어. 저 힘드네요. 힘들죠? 지금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종목까지 원우 씨가 앞서다가 지금 무릎 꿇고 들으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아 그래요? 네네네. 윗몸 일으키기로 준 씨가 역전을 했거든요. 이야 원우 씨 이대로 괜찮아요? 이 기록? 기회가 하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한번 쓸게요. 여기서 한 네. 번? 오케이. 여기서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더 빨라. 간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눌러. 전력 질주. 뛰어. 와, 10.37초? 아까 몇 초였어? 아, 자 0.07초 차이로 포기. 자 이번 종목 끝. 소감 어떠세요? 우리나라 체육인 분들 존경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 네 저는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저는 살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네.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요. 내가 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쉬워 보였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요. 아, 진짜 네, 네.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요. 아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종목입니다. 넵. 마지막 종목은 체력 테스트의 꽃, 오래 달리기만 남아있습니다. 이야. 자, 지금 보이시는 20m 트랙을 왕복으로 원하는 만큼 계속 뛰시면 됩니다. 아, 계속 뛰시면 돼요. 시간 안 재요? 시간 안 재요. 이거는 횟수로 잴 거예요. 1등급은 네. 54번 이상. 민지 씨, 하니 씨, 다니엘 씨, 혜린 씨가 40회를 했대요. 그래서 1등급. 왜냐면 청소년 기준 1등급은 38회래. 아. 자, 마지막! 자, 무리하지 마세요. 다들 1등급이에요, 1등급! 혹시 남성 출연자분들은 하신 적이 없... 나요 아직 아. 아직 없어요? 이거 처음이에요. 아. 저희가 기준이 되는 거군요 이제. 맞아요. 기준이 돼요. 그리고 매주 언급할 겁니다. 아, 1등급 받아보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힘 남는 데까지 오케이. 진짜 원하는 대로 계속 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뛰면 돼요? 어? 혹시 심심할 때 노래 틀어주시나요? 가볼까요? 네? 최대한 해볼게요. 네. 갑니다. 백호 형 서로 꼭 틀어주세요. 좋아, 여유롭죠? 아, 생각보다 힘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힘들어. 아, 이게 끝날 때까지 나도 퇴근을 못하네요? 아, 근데 이게 체력 테스트고 뭐고 둘이 뛰는 거 보고 있으니까 기분 좋아지네요. 그럼 같이 할래요? 아니야. 원우 씨 괜찮아요? 아, 죽겠어요. 원우 씨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라고요? 저, 어깨요. 저 표정 관리야. 자신 있는 부위가 표정 관리라는데? 어, 빨라졌다. 야, 왜 이렇게 빨라? 빨라졌다! 야, 이게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 자, 지금 생각보다 빨라요. 어? 근데 준 씨는 되게 여유로운데요, 지금? 아니, 여유로우지 않아요. 더! 나 안 돼요. 좀 더! 나 안 돼요. 하시죠. 좀 더! 나 안 돼. 자, 안 되시는 분! 오! 자, 이제부터 벽 터치 못하면 안 됩니다. 오! 벽 터치 못하면 떨어집니다. 오! 자, 원우 씨 탈락! 준 씨 계속 가세요! 60 맞출게요. 가세요! 벽 터치해야 돼요! 고! 고!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고! 이게 안 돼. 고! 마지막! 아니, 여유로운데? 더 해봐! 아니야, 여기까지야? 역시 할게요. 여기까지라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네. 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고 네. 저는 솔직히 힘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재미가 있어서 좀 힘든 게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재미와 힘듦 둘 다 있었다. 아, 재미와 힘듦 둘 다 있었다? 네. 준 씨 오늘 어땠어요?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 통해 저 몸이 건강한지 아니면 더 부족한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 부신 이제 캐럿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건강 제일 중요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잘해주셨는데 네. 어찌됐든 승부의 세계는 너무나도 냉정하잖아요. 아, 그렇죠. 상위 10%가 됐는지 아~ 몇 등급이 나왔는지 한번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진짜 궁금해요. 그죠? 솔직히 이 대결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네. 이 1등급이 나왔냐 안 나왔느냐가 그쵸. 제 자존심이 약간 걸려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점 점수로 네? 승부를 나눌 겁니다. 네. 근데 점수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자, 원우 씨. 네. 405점. 5점이요? 준 씨. 400. 5점! 똑같네요? 동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이든 하고 100만원 100만원씩 가지는 거죠. 200만원 뭐 어때요? 나한테 권한이 없지만 나눠줄게. 저희가 세븐틴 세계에서는 원래 네. 이렇게 우겨가지고 가져가거든요. 100만원씩 우겨서? 네. 자, 저희가 룰대로 네. 한번 승부를 나눠봤습니다. 실제 룰대로? 네, 실제 룰대로 승자는 네. 네. 승자는 준 네. 씨입니다. 와. 왜냐면 네. 원우 씨가 등급 외 판정이 하나 나와요. 아. 판정차가 있어서. 네. 100만 원의 주인공은 준 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예능에서 땀 너무 오랜만에 흘렸죠? 아, 너무 오랜만에 흘렸고 네. 저희가 요즘엔 자체 콘텐츠에서도 네. 그렇게 많이 안 뛰거든요, 솔직히.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많이 흘렸던 아, 네.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원래 끝나고 나서 운동 갈까 말까 생각하는데 네. 딱 여기서 끝나도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스케줄 네. 끝나도 된다? 끝나도 된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준이 이제 등 닿는 짤을 개인 소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힘들 때마다 보게. 혹시 짤 네. 저장하게 되면 저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네. 보려고요. 네. 아, 그 다른 종목은 열심히 하시고 네. 왕복 오래 달리기는 최대한 살살하십시오. 파이팅. 너무 힘들어요. 조언이야? 다리가 진짜 너무 아파요 지금. 맞아. 근데 이게 네.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소감 좀 바꿀게요. 아까 소감을 바꾼다고요? 네, 바꿀게요. 어떻게? 역시 운동하는 거 보는 거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도 우리 하는 거 보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세요. 아니 나오시는 분들한테 한 마디. 나오시는 분들. 섭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아니야, 사는 거보다 나 같은 거 사겠다. 회식비로. 아. 마음이 중요하지 미래는 도망가지